exponential function이 사용되는 하나의 예가 compound interest, 이른바 복리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자율을, 은행의 이자를 계산하는 방식이죠. 대출에 대한 이자입니다. 이 예를 통해서 exponential function들이 이용되는 메커니즘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compound interest를 구하는 공식은 a equal 이와 같이 구성됩니다. a는 final amount고 p가 원금입니다. 프린시플의 약자죠. 그리고 1 더하기 n분의 r, r이 이자율이고 n은 1년에 몇 번 이자를 계산하느냐를 얘기하는 겁니다. 한 번만, 1년에 딱 한 번만 이자를 받는다 라고 하면 n이 1이 되겠죠. 그리고 t는 1년이면 1이 될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나요? 예를 들어서 100달러를 예금을 했다. 그리고 이자율은 10%다. 그러면은 원금이 100달러고 1 더하기 10%가 0.1이죠. 1 더하기 0.1, 따라서 1.1이 되고 1.1의 1승이죠. 1년이니까 2년이면 2승이 되겠죠. 그죠? 1.1의 2승 곱하기 100달러, 그게 2년 뒤에 내가 받게 될 원금입니다. 그런데 1년에 분기별로 4번에 나눠서 받겠다. 그러면 n은 4가 되고 여기서도 마찬가지 4가 됩니다. 1년이면 t는 1이 될 거고 2년이면 2가 되겠죠. 그러니까 1년에 여러 차례 나눠서 받을수록 이자가 10%인데 2.5%씩 석 달마다 한 번씩 받겠다 라고 한다면 여기서 r은 이 분모에 의해서 작아지게 되고 또한 반대로 익스포넨트에 의해서 커지게 됩니다. 이제 그런 서로 간의 효과를 가지게 됩니다. 그럼 어떤 효과가 더 클까요? 연 이자가 10%인데 1년 지나서 10% 받는 것과 석 달마다 2.5%씩 4번에 나눠서 받는 경우하고 어떤 게 더 효과가 있을까요? 더 큰 금액이 될까요? 다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동차 대출금이 2만 5천 달러입니다. 1년의 이자율이 6.5%로 분기별로 계산하고 이자율을 계산합니다. 그러니까 6.5%를 분기별로 한다 그러면 이걸 4로 나눠야 되겠죠. 4로 나누어서 매 이자율이 2만 5천 달러의 이자가 합산될 겁니다. 그러면은 첫 5년간에는 지급이 없습니다. 5년 뒤부터 나눠서 갚게 될 텐데 5년 뒤에는 이 2만 5천 달러가 얼마로 증가했겠는지를 한번 이 식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있는 식이죠. P는 2만 5천 넣고 R은 이렇게 넣고 N과 T를 넣어서 공식에 대입을 하면은 무려 34,510달러로 증가했습니다. 25,000달러가 이렇게 늘어났죠. 굉장히 늘어났죠. 다음 예를 보겠습니다. 지금 원금을 모릅니다. 하지만 4년 동안 매주마다 이자율이 누적되는 방식으로 연리는 65%인 라고 한다면, 그리고 4년 뒤에 그 금액이 3,000달러가 된다면 처음에 원금은 얼마였겠느냐는 겁니다. 말이 좀 복잡해졌나요? 연리는 65%이고 이것을 매주에 한 번씩 계산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1년이 52주라고 한다면 이걸 52로 나눠야겠죠. 52로 나눠서 매주마다 이자가 차곡차곡 쌓여서 4년 뒤에 보니까 3,000달러더란 말이에요. 그럼 처음 시작할 때는 얼마였겠느냐? 즉 P가 뭐였느냐는 거죠. 공식에 대입하면 이와 같은 식이 도출됩니다. 계산하면 2,313.53달러. 즉 2,313달러를 두고 매주 이자가 붙는 방식으로 그 이자는 52분의 6.5가 되겠죠.
52점 분의 6.5가 이게 합산되고, 그리고 일주일 뒤에는 어떻게 되나요? 일주일 뒤에는 이 금액에 대한 이자가 합산 계산되는 게 아니라 여기에 합산되었던 총 금액에 대해서 다시 이자가 합산되고, 일주일 뒤에는 또다시 그 금액에 대해서 합산되는 거죠. 그게 복리의 무서운 점입니다. 아주 무섭습니다. 자, 4,000달러가 3%의 이자율, 이번에는 매월 복리로 계산됩니다. 7년 뒤에는 어떻게 되겠느냐는 거죠. 공식에 써놔서 계산해보면 7년 뒤에는 4,933.42달러 되겠죠. 얼마 안 온대죠. 많이 안 올랐죠. 7년이 지났는데도 1,000달러도 안 올랐잖아요. 그 이유는 이자가 워낙 낮죠. 1년에 3%에 불과하니까. 다음 볼까요? 매일 복리로 계산되는데 연 이자율은 3%입니다. 그리고 4,000달러였고, 그러면은 7년 뒤에 어떻게 되느냐? 다 똑같았는데 이번에는, 이전에는 만서리로 계산을 했습니다만은 이번에는 데일리로 계산한다는 게 다르죠. 그랬을 때에 나오는 값은 이렇게 됩니다. 자, 이자율 계산을 1년에 한 번만 하느냐, 두 번 하느냐, 네 번, 12번, 52번, 365번에 따라서 결국 금액이 다 달라지게 되고, 제일 좋기로는 제일 금액이 많이 나오는 거는 데일리 하는 경우죠. 그렇다면은 데일리가 아니라 거의 극한으로 밀어붙여 가지고 매초 계산하는 거죠. 복리를. 그러면 우리가 이전에 살펴본 공식에서 이자율은 어떻게 되나요? 여기 가로 속에 있는 이 값은 n이 엄청나게 커지게 되면 이건 엄청나게 작아지게 되겠지만 반대로 exponent는 엄청나게 커지게 되죠. 그러니까 서로 작아지고 커지는 것이 서로 상쇄되게끔 구성되어 있는데, 이 n이 값이 커지면 커질수록 이 전체 값, 즉 a 값은 증가한다는 것을 이 표에서 우리가 볼 수 있었죠. 그래서 n값이 극한으로 무한대로 그냥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그때의 공식이 이겁니다. e라고 하는 것이 constant가 나와 있습니다. 값은 이란 값이죠. 그러니까 파이와 비슷한 겁니다. 원주율 계산은 3.14와 같은 그런 숫자입니다. 그렇게 계산하게 되면 알 수 있죠. 예를 들어서 이번에는 compounded continuously 하게 되면 monthly도 아니고 daily도 아니고 continuously 무한대로 그냥 잘게 나누어서 계속한단 말이에요. 그 경우 이 금액이 나오게 됩니다. 무한대로 잘게 나눈다고 해서 무한대로 금액이 증가하는 건 아니죠. 단지 4,934.71이니까 이 금액 데일리보다도 약간 더 커졌습니다. 이게 결국 이제 우리가 이걸 곡선으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래프로 표현할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극한이라고 하죠. 이것은 우리가 다음번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자세히 다룰 내용입니다. 1년을 한 번, 1년을 두 번으로 나누는 것, 네 번으로 나누고, 12번으로 나누고, 52번으로 나누고, 365번으로 나누고, 계속해서 시간별로 나누고, 초별로 나누고 했을 때 이 금액들이 변화하는 과정들, 그게 무한히 증가하지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제 우리 고등학교 수학 과정에서 자세하게 살펴볼 것입니다. 자, 연습 문제입니다. 마지막 에피소드가 하나 남았군요. 이건 아인슈타인이 얘기했던 건데, 이 복리의 무서움입니다. 지금 6.16달러를 연리 12% 카드 이자율과 비슷하겠죠? 그렇게 해서 100년간을 continuously하게 복리를 계산하면 100년 뒤에는 얼마가 되겠느냐는 거죠. 6.16달러가 연리 12% 카드 이자율로 하면 100년 뒤에는 100만 2,569달러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카드로 대출받아서 쓰시면 안 됩니다. 연습 문제 있으니까 각자 한번 풀어서 개념들을 정리를 하시기 바랍니다.